김용욱 씨 노래 듣고 잠을 못 잤어요.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. 잠깐만요. 시원한 목소리 또 많은 분들 정말 사랑하시는 최진희 선생님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. 이정아의 잠깐만요. 깜짝 놀랐어요. 정말 변함이 없는 모습이시더라고요. 에이, 어렸을 때 이뻤지. 어렸을 때 이뻤어. 물론 되게 굉장히 이쁘셨지만 지금도 뭐 정말 미인이시고 너무 하나도 변함이 없으세요. 땡큐. 짤랑딸랑딸랑. 최근에 선생님 노래 천상대회를 서인용 씨도 부르시고 천상에서 다시 만나면 김호중 씨도 부르시고 이제 많은 후배들이 부르고 있어요. 혹시 이거 정말 마음에 쏙 든다 이런 무대가 있으실까요? 김호중 씨 노래 정말 잘하고 완전히 힘이 넘치고 그래서 네. 젊음이 정말 대단한 거다 네. 이런 걸 세상 느끼게 되고 네. 시원하게 편안하게 네. 잘 들었고 요새 또 굉장히 다시 한번 떠오르는 것 같아요 노래가. 너무 좋죠. 너무 감사하고 네. 내 노래가 이렇게 다시 불려준다는 게 네.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들려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네. 싶어요. 김호중 씨 고마워. 고마워, 사랑해. 네, 역시 클래스는 영원합니다. 네. 또 요새 굉장히 많은 후배들이 있잖아요. 네. 이명욱 후배가 있을까요? 물론 노래들 다 잘하지만, 네. 다 잘하지만, 네. 임영웅이. 느낌이 살아있는 노래 그런 노래를 해줘서 네. 너무 좋더라고요. 임영웅 씨 노래 듣고 잠을 못 잤어요.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. 와 대단하시네요. 선생님이 잠을 못 이루실 정도라고 하니. 아 사람 녹이더라고요.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또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시고 이 자리까지 오셨잖아요. 네. 이런 어려움을 좀 어떻게 이겨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저 긍정적인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다들 너무 답답하고 힘드시고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답답함도 많고 이런데 언젠가는 좋아질 거니까 언젠가 좋아질 때가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건강 잃지 마시고 좋은 생각 많이 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시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인간 최진희, 가수 최진희로서 또 꿈이 있을 것 같아요. 어쨌든 꿈꾸시는 인간 최진희, 남이 보기에 본보기가 돼야 되겠다 네. 이런 생각을 하고 가수 최진희 네. 언제 한번 팍 올라와서 팍 사라지는 가수보다는 꾸준하게 계속 기억에 남는 그런 가수로 살고 싶어요. 항상 팬들과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가수로 남고 싶어요. 요즘처럼 선생님을 정말 더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또 뵙겠습니다. 딸랑딸랑. 이정아의 잠깐만요. 잠깐만요. 네, 잠깐만요. 다시 할까?